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stagger, stumble, reel,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이렇게 번역되는 세 편인데요.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agger. 이것은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걷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그것이 stagger입니다. 양쪽으로 마구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막 불안하게 걸어요. 또 어렵게 간다 그런 뜻도 있는데 꼭 술이 취해서가 아니라 마라톤에서 결승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막 불안불안하게 쓰러질 것 같이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통과한 경우는 대부분 다 쓰러지죠. 그런데 쓰러진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통과한다, 간다 그 느낌이 stagger입니다. 그리고 stagger에는요 어떤 충격을 준다, 샤크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stagger에는요 어떤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서 하나하나씩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stumble은 뭐죠? 이것은 비틀거립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어떤 것이 발에 걸려 혹은 헛걸음질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stumble은요 어떤 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더듬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다가 말을 똑바로 못하고 더듬게 되는 그것도 stumble. 그 다음에 stumble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stumble on 또는 upon 이렇게 쓰면 come across, 우연히 만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최근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예상 못하게 만난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real은 뭐죠? 원래 우리가 real 아는 단어로 보자면 낚싯대에서 그 막 감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감을 때 아주 요조숙녀처럼 고요하게 감지 않죠. 막 감죠. 몸이 막 흔들리면서 낚시 그 잡은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언제 이 real이란 말은 쓰느냐? 그런 낚시 상어 말고요. 충격을 먹거나 어지러워서 흔들거릴 때 씁니다. 사람에게도 쓰고요. 어떤 국가나 기관 등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흔들거린다 할 때도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 세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ggering lunch breaks should be in place.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꼭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멈추잖아요. 또는 일을 멈추는 거 lunch break인데요. 이것을 stagger 시킨다라는 건 동시에 전교생이 혹은 전사원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학년 2반, 1학년 3반만 내려가서 먼저 먹는다. 그리고 4, 5반은 30분 후에 내려가 먹는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을 staggering lunch한다. stagger lunch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The cost was a staggering 100 million won. 이 비용은 1억 원이었다. 그건 알겠는데 앞에 staggering, 휘청거린다. 그 말이 뭐죠? 금액이 그만큼 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형용사 쓰고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그만큼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숫자다라는 의미예요. 즉, 휘청거릴 정도로 놀라울 만큼 큰 금액이다라는 의미로 쓰고요. 이럴 때 staggering 대신에 whopping, 비슷한 의미입니다. whopping,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라운 그런 숫자다. 그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He managed to stagger to his place. managed to, 간신히 뭐뭐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stagger, 비틀비틀 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왔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She stumbled, but regained her balance. 그 여자 비틀거렸죠. 그런데 다시 균형을 찾았다. 몸의 균형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는 비틀거려서 넘어졌다면 일어났다로 쓰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균형을 찾았다. 아마 바로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I stumbled upon a hilarious cartoon while scrolling through my newsfeed. newsfeed 요즘에 번역 안 하죠? newsfeed scroll. 스크롤 쭉 내려보다가 우연히 마주쳤죠? 예상 못하게. hilarious. 아주 웃긴. 아주 재밌는 그러한 만화를 봤다 이거죠. cartoon. 요즘에는 카툰도 이것도 안 옮기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 stumbled over his words in the interview. 여기서는 인터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더듬었다가 되겠죠. 인터뷰에서 그의 단어 위에서 휘청댔다 말도 안 되거든요. 즉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대고 더듬더듬댔다 그런 식으로 쓰고요. stumble over his words
이렇게 쓴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The explosion hit a city, reeling from an economic crisis. 이 폭발은 도시를 강타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한 도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 도시는 이미 흔들거리고 있어요. 경제 위기로부터. 즉 이때는 진짜로 몸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개념은 당연히 아니겠죠. 충격 같은 것, 이런 것에 힘들어한다는 그러한 느낌으로의 흔들거림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is reeling from a breakup with a woman. 그는 한 여성과의 breakup, 사귀다가 깨진 거죠. 그로 인해서 흔들거리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 경우 여기에 stagger 쓴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stumble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문맥이 좋아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접근한다 하면 웬만한 표현들은 다 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umble, stagger, reel, 흔들거리다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그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파생되는 의미도 좀 있죠. 반복으로 이 내용들을 다져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헌신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commit, devote, dedicate 이 세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